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남획과 환경 변화로 동해안 대표 어자원인 대게 어획량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. 동해 대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인공 어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 어초 투입 2년 만에 대게 어자원이 40% 증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. 이규설 기자입니다.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동해안 특산물 대게. 하지만 암컷 대게의 남획 등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. 지금 대게가 지금 바닥까지 올 때까지 왔습니다. 왔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영세업자들은 앞으로 이 살아가는 길이 막막합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인공어초 투하가 대게 자원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수심이 150m가 넘는 깊은 바다에서 대게를 잡는 영상입니다. 그 물로 바다 밑바닥을 쭉 훑어가자 펄 속에 숨어있던 대게들이 줄줄이 그물에 걸립니다. 그물은 금세 대게로 가득 찼습니다. 전등 가처럼 생긴 인공어초를 대게 서식지에 투하하면 그물이 인공어초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저인망 어업이 불가능해집니다. 예산을 지속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우리나라에선 이 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 1986년부터 대게 보호용 인공어초 투입에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해 대게 자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.